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닛차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자동차의 더뉴 카렌스 2.0 LP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8년식 55,000km 탄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영상 시작 전 앞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운전까지 다 완벽하게 마친 차량이긴 하지만 지금 외관에 살짝 먼지가 끼어 있다는 점 네, 참고해서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자, 흰색 색상의 차량이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먼지가 살짝 끼어 있는 것 외에는 네, 크게 이제 뭐 흠잡을 만한 곳은 없어요. 뭐 이렇게 지금 묻어 있는 것들도 뭐 고객님이 영상에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돌빵 이런 게 아니고 뭐가 묻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 부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고객님들이 오신다라고 하시면은 깨끗하게 세차를 다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그릴하고 범퍼 쪽 라인 보게 되시면은 네, 역시나 짧은 키로수와 연식을 갖고 있는 차량답게 네, 앞쪽 그릴 깨지거나 상한 부분 전혀 없고 네, 범퍼 또한 돌빵, 찍힘 전혀 흔적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민망한데 이게 다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백화 현상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앞쪽 헤드라이트 컨디션 굉장히 양호한 차량이고요. 아래쪽 안개등 또한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네, 앞쪽에 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자, 이렇게 외관상 육안으로 살펴봤을 때 문콕,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관리 상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실게요. 자,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보게 되시면은 앞쪽 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깔끔하기는 하지만 사이드 쪽에 아주 미세한 흠집 정도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 트레드 또한 약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뒤로 타이어는 네, 굉장히 짱짱하게 남아있는 차량이고 뒤쪽 휠 같은 경우에도 네, 앞에와 마찬가지로 사이드 쪽에만 미세한 흠집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뒤쪽 썬팅 굉장히 알맞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뒤쪽을 딱 보게 됐을 때 이제 더뉴 카렌스가 되면서 약간의 페이스리프트가 거쳐졌는데 뒤쪽이 약간 더 소렌토 같은 느낌을 조금 더 둥글둥글하면서 웅장해진 느낌을 주는 그런 차량이고 뒤쪽 관리 상태 또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찍힘, 스크래치 일절 없는 완벽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트렁크 공간 바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보게 되시면은 네, 카렌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좌석, 폴딩 사용이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게 되시면은 소화기 그리고 킷, 알맞은 공구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카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짐 같은 거 싣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내 마감재 쪽에 전혀 흠집 없는 순수 자가용으로 사용했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아래쪽 보게 되시면은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에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 아래쪽 가니시 또한 상처 하나 없는 아주 말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도 한번 보실게요. 뒤쪽 핸더부터 도어 라인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네, 조수석 쪽 또한 문콕, 스크래치 전혀 없는 차량이고 외관이 지금 살짝 더러워져서 그렇지 네, 외관 상태, 뭐 문콕이나 찍힘은 전혀 없다는 점 참고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2열, 자, 뒷좌석 시트적인 부분 보게 되시면은 오염, 이염, 찢어짐 전혀 없는 차량이고 아래쪽 바닥 매트 또한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사용감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55,000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인데 뒤에는 사람을 그닥 많이 태우고 다니진 않았다라고 짐작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와 2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에 들어왔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소리 같은 경우에는 LPG답게 굉장히 조용한 시동 소리 들려주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키로수 보게 되시면은 네, 앞쪽 키로수 55,142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굉장히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고요. 앞쪽 스티어링 휠 이어서 보게 되시면은 네, 연식 대비 아주 약간의 사용감은 묻어나오고 있지만 네, 크게 손상된 곳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핸들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핸들 좌측에는 볼륨 조절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핸즈프리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 쪽 좌측을 보게 되시면은 핸들 열선과 에코모드, 미끄럼 방지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이어서 앞쪽부터 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룸미러는 일반 룸미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 페이샤 쪽 보게 되시면은 지니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네, 후방 카메라 또한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보게 되시면은 각종 이제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라디오 볼륨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공연을 펼치고 있고, 네, 이렇게 라디오 볼륨 소리 또한 굉장히 선명하게 잘 들리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아래쪽 보게 되시면은 공조 시스템 버튼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아쉽지만 프로토 에어컨은 들어가 있지 않은 차량이고요. 이쪽에 있는 다이얼을 이용해서 1단, 2단, 3단, 4단까지 조절이 가능한 네, 바람 세기와, 그리고 이쪽에 반대쪽에 있는 다이얼로는 온도 조절을 하시면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게 되시면은 수납 공간과 이렇게 네, USB 웍스 단자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네, 기어 노브 쪽 따라서 쭉 보게 되시면은 운전석 쪽에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이쪽에 파킹 센서 온오프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핸드사이드 브레이크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굉장히 빡빡하게 네, 잘 작동하고 있는 차량이고, 네, 컵홀더 2개, 그리고 가운데 센터 콘솔 박스 공간까지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차량 밖에 나와서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LPG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소리 자체는 그렇게 큰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차량이고, 이 차량 성능 기록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가 없는 차량이므로 고객님들 누유 걱정 또한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기아 자동차의 더뉴 카렌스 차량 같이 살펴보셨는데, 카렌스 차량, 이 차량 자체가 뭐 많은 옵션을 자랑하는 차량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실용성,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카렌스 같은 경우에는 디젤 매물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반면에 LPG 차량은 생각보다 네, 매물이 별로 나왔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 평소에 카렌스 차량 관심 있으셨던 분들, 혹은 찾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 기록부 이렇게 앞쪽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니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